다 정상적으로 좌회전하는데요. 이런. 나 여기서, 자, 1차로는 좌회전, 2차로는 직좌예요. 정상적으로 좌회전합니다. 정상적으로 좌회전하는데 상대차가 와서 이렇게 때립니다. 아까랑 똑같죠? 이건 뒤쪽. 아, 잠자리면 피할 수 있어요. 잠자리면. 야, 옆에서 온다. 인공지능. 인공지능이 탑재됐으면 사방이 다 눈이 있어갖고 카메라가 여기 다 있잖아요. 어, 뒤에 차가 이상하게 온다. 빵! 탁! 이젝션! 이젝션이라는 것은 전투기 조종사가 위험할 때 팍! 전투기를 버리고 탈출하는 걸 이젝션이라고 합니다. 사람 게 안 되잖아요. 근데 이 사고를 보면서 뭐라 그럴까요? 90대 10이래요. 대인처리 안 하면은 병원 안 가면 100대 0인데 대인처리가 90대 10이래요. 저는 어깨와 목에 통증이 있어서 병원을 가려고 합니다. 100대 0인가요? 90대 10인가요? 전 제 차선을 운전한 것밖에 없는데요. 그러면서 내가 뭘 잘못했냐 그랬더니 안전거리 확보? 무슨 안전거리 확보야? 이거 참나. 몇 대 몇입니까? 1. 100대 빵. 2. 병원에 가면 90대 10. 몇 번입니까? 투표 시작. 이거 뭐 투표할 것도 없죠. 100대 빵이죠. 이거 뭐 투표할 투표의 의미가 없습니다. 100대 빵이죠. 당연한 100대 빵이죠. 병원에 가거나 안 가거나 100대 빵이죠. 아프면 병원에 가고 아프면 안 아프면 안 간다는 거죠. 저렇게 갑자기 팍 때리면은 어떻게 피해요? 도대체 보험사는 하여튼간 자기들이 당해봐야 돼. 자기들이 박살난다 봐야 돼요. 그 다음에 어우 괜찮으세요? 어 물이 아픈데요. 병원에 가시면 90대 10이고요. 병원에 가시면 100대 0인데 어디 가시겠습니까? 한번 당해봐야 돼요. 그러면 그 다음부터 그렇게 안 할 겁니다. 이번에도 지금은요. 내가 2차로에서 가는데 1차로 차가 날 때렸죠? 뒤에서 칼치기로 들어옵니다. 그 반대도 있어요. 좌회전 정상적으로 합니다. 이거는 뭔가요? 정상적으로 하는데 뒤에서 왜 이렇게 좁게 들어와. 자, 지금 이거. 보험사에서 뭐라 그럴까요? 90대 10으로 얘기한대요. 예, 상대차가 쑥 들어왔어요. 처음엔 상대가 사고 난 줄도 모르고 그냥 갔대요. 사고 난 것도 모르고. 그러니까 생각 없이 가는 거죠. 다시 한번. 이렇게 갈 때 오른쪽을 봅니까, 여러분들? 이렇게. 그냥 가요. 쫓아갔더니, 아, 죄송합니다. 나중에는, 100대 0이 어디 있어, 이런데요. 이번 사고 몇 대 몇입니까? 1. 100대 빵. 2. 자동차는 앞뿐 아니라 좌우를 잘 살펴야 돼. 그래서 100대 0은 아니야. 모든 운전자를 잠자리화 시키려고 하는 보험사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네. 100대 빵이죠. 너무나 당연한 100대 빵이죠. 제발 100대 빵은 100대 빵이에요. 제발 좀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.